응? 왜 멈췄지? 뭐야? 쳐버리네.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지. 잘 나왔네. 가죽인데도 잘 나왔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기 앞에다가 레이저 모듈을 달아서 한번 CNC를 CNC? 레이저 커팅이죠? 레이저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G코드 플랫폼 여기서 명령을 때려서 여기도 컴퓨터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죠.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죠. 이것이 아두이노의 CNC 실드. 그리고 여기 모터 드라이버에서 여기 모터 연결선 스텝 모터로 이렇게 가고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스텝 모터 CN 그 3D 프린터에 많이 사용하는 그냥 스텝 모터하고 이거는 좀 두꺼운 걸로 벨트 플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벨트 플리 이렇게 해서 이 프로파일러 이렇게 조립을 해서 프로파일을 개조해서 만든 거죠. 프로파일에 이게 서랍 레일이에요. 일반 서랍 레일 한 4,000원 정도 하는 서랍 레일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는 시드룸 안에 있는 그 스텝 모터 부품인데 그 시드룸 안에 있는 거 컴퓨터 시드룸 안에 있는 거 떼어내서 사용한 건데 요거 무게 때문에 약간씩 좀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근데 얘는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레이저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레이저에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레이 오르락 Z축은 펜을 달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튼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선을, 모터선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죠. 선 정리 같은 거는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또 장치를 구현을 하면은 뭐 그거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안 하는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 테스트 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종이로 한 거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일단 베이스판에는 그냥 철판, 혹시 몰라서 밑에 얘도 그 PC 뒤에서 떼어낸 그냥 철판 위에다가 목재 남은 거, 예, 짜투리 목재 지금 테스트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죽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 저 작동되는 거 위에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 약간 조금 빛이 약해졌네. 내가 건드려서 그랬나? 아무튼 그쵸. 이게 레벨링이 맞지 않으면 포인트 초점이 틀려지면은 제대로 각인이 안 되겠죠. 아이고,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위판이 흔들리면 안 돼. 뭐 이거 테스트 정도니까. 가죽은 아주 잘 타네요. 이게. 가죽은 마킹이 아주 잘 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씩 시드룸으로 만들어 본 CNC.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레이저 전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걸 만들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만들려는데 그냥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냥 CNC로서 한번 구동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